안녕하세요. JK 아카이브즈입니다. 나의 레트로 감성을 찾아서 그 네 번째 이야기. 미궁도의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라운드는 선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한 신선이 나와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곤란한 일이 되어버렸다네. 마개들이 꿈주머니를 훔쳐가버려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천신에게 막 받았는데 점점점 킷크루 모든 꿈주머니를 되찾아와라. 킷크루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모아야 할 꿈주머니는 한 라운드마다 3개입니다. 자, 아이스크림도 꼭 챙겨가며 클리어합니다. 야, 바로 이거죠. 라운드 2. 얼음 블럭을 통해 보호벽을 만들 수 있어요. 라운드 3. 스프링과 얼음 블록을 잘 활용해서 클리어합니다. 라운드 4. 선인조각상을 건들면 모든 게 얼어붙어요. 회전 망치의 등장. 지금은 쉽지만 라운드가 거듭되면 복잡한 회전 망치의 로직이 등장합니다.
라운드 6. 당님의 등장. 얼음을 밀 수 있고 이 당목을 얼음을 밀어버리는 것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운드 7. 난데없이 포탑이 나오고 얼음 블록을 잘 활용하며 클리어합니다. 아이스크림 두 개는 그냥 두자. 욕심을 부렸다가는 죽을 수도. 라운드 10. 보스. 첫 보스를 만났습니다. 꼬리알을 달고 다니는 조겁이라. 보스 라운드를 클리어하면 꿈주머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 키쿠르 선인 김밥 하나 어떠냐? 라고 생각했는데 미안. 내가 먹어버렸다. 배고픈 걸 이겨내는 것도 수행의 하나지. 호토톱. 폭탄 목을 주의하면서 이번 판을 클리어하려 했으나 게임 오버.
왠지 복잡해 보이는 라운드이지만 길을 하나. 라운드 13. 이젠 나름 머리를 써야 한다. 라운드 14. 좌우로 움직이는 얼음을 잘 빙의하며 너무 시간을 끌면 다시 죽을 수도 있다. 서둘러라. 라운드 15. 너구리가 나온다. 너구리는 얼음이 되나? 이건 둔갑술이다.
라운드 16. 보너스를 먹기 위해선 머리를 굴려야 한다. 라운드 17. 스프링과 얼음을 보내야 하는 방향을 잘 고려하자. 라운드 18. 강목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번 라운드. 나에게 얼음을 밀때면 얄밉다.
라운드 19. 점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스프링과 회전망치의 조합. 둔한 머리와 손이 2라운드를 계속하게 만든다.
두 번째 보스는 변절한 상황인 것인가? 볼을 몸에 감싸고 있으면 공격은 할 수 없지만 화, 신이라고 써진 볼로 공격을 할 때 이를 얼리면 된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스승은 갱신인가 봅니다.
라운드 21. 계속 어려워지는 라운드에 컨티뉴는 늘어만 가고. 점점점.
라운드 22. 데모에 나왔던 정신없던 그라운드이다. 라운드 23. 뒤따라오는 얼음을 피해 열심히 도망쳐야 한다.
라운드 24. 패턴을 알면 추가 보인다. 라운드 25. 방패를 든 도깨비 몹은 주인공의 얼음 장풍을 반사시킵니다. 나를 결국 좌절하게 만든 라운드.
몇 번의 시도 끝에 컨티뉴 가능해요. 라는 문구를 무시하며 9, 8, 7 다음을 계약해봅니다. 이상 인게임 영상의 JK 아카이브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